험악한 분위기에선 농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네, 어쿠스틱점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타이밍 잘 잡아야 되죠. 그쵸. 그 뭐랄까 사람의 화를 더 돋굴 수도 있죠. 그쵸. 네, 더 돋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약간 말다툼은 약간 사소한 걸로 막좀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소한 싸움에서는 약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농담을 좀 던져줘야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좀 별로 없는데 외국 문화에서 싸울 때 농담을 던지는 게 많더라고요.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아이언맨이 하는 농담들 있죠. 약간 사람 까는 듯안 까는 듯 이렇게 약간씩 맞아요. 농담하는 그런 것들. 싸움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드립을 치는 거죠. 드립, 그렇죠. 드립. 약간의 드립이 약간 위트로 보이는 게 거기에 맞아. 분위기를 약간 좀 컴다운 시키는 효과가 있지 그쵸. 않나라는 그 생각이 자신 들어요. 없으면은 이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렇죠. 기준. 그렇죠. 야, 정말 요렇게 끝낼 거. 네. 이렇게 요만해. 끝낼까? 이만하게 뭐라고? 크게 지금 돋가가지고. 그런 농담이 나와! 네, 맞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역시나 그 센스죠, 센스. 내가 이거를 시도하는 상대의 성향과 어허, 그리고 그럼요. 지금 화가 난 정도와 이런 것들을 그럼요. 잘 파악을 하셔야지. 아,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이 사람이 화가 더나 있는 상태라면 진짜 네,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 약간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좀 이렇게 쌓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약간의 아재력, 약간의 아재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게 많아지면 없는 이만 못한. 눈치 없이 하는 아재력 말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재 개그는 그 개그 자체라기보다 그런 류의 개그를 시도 때도 아, 없이 그렇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안 해야 될 상황에서도 하는 게 아재 개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그렇죠. 언제 하느냐. 그막 싸울 때도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드립 치고 싶어가지고 하지 말고. 상상했어. 진짜 웃긴다고. 뭐 싸우다가 왜 말꼬투리 잡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맞아, 말이야. 있지. 안 돼요, 그 여러분들 꾹 참으셔야 됩니다. 적재적소의 농담으로 아, 싸움을 그렇죠. 이렇게 큰 싸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기르시되, 네, 그 스킬을 연마하는 과정에서는 연인한테 그거를 이제 연마하지 마시고 싸움이 좀 크게 돼도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이 드는 찐친들한테 그렇죠. 좀 이렇게. 스킬을 좀 연마를 하는 그 그건 전본으로 좀 재밌는 것 사용을 같아요.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또 지나고 나면은 또 추억이 되니까. 추억이 되고 뭐 두고두고 빡치지. 그렇죠. 두고두고 빡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찍 죽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장난칠 것 같아. 일찍 죽을 수도 있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난은 센스 있게. 그렇죠. 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 을 갚을 수도 있는 것만큼 말 네, 일찍 죽을 한마디로 수도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어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코어 시리즈 뉴 라인업으로 지난번에 이제 올마호가니 드레드넛 모델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GA 모델. 블랙우드로 가져왔습니다. 60만 원으로 마호가니 모델보다 4만 원더 비싸요. 그렇다고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4.5cm, 무게는 1.92kg, 두께는 106mm, 구프레트 뚫려는 75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쿼드웨이 쉐입에 솔리드 블랙우드 상판 측후판까지 올솔이죠. 피니쉬는 오픈포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오픈포어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거의 완전히 매트에 가까웠고, 저게 약간 목재 재질 때문에 조금 더 그렇지 네. 않을까? 거의 약간 무슨 그거 있잖아요. 한겨울에 세수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른 정도의 뭔지 알죠? 버짐 올라오는 허옇게 올라온 느낌 알지? 버짐 막 약간 올라오는 거의 그 정도 느낌인데 이거는 그래도 스킨 정도는 바른 느낌, 아 약간 싹힌 그렇죠 느낌. 그런 네, 저 느낌이에요 완전 맞아요 매트. 그렇죠 차차차. 얘왜 이래 저거 완전 매트, 이건 약간 사틴 느낌.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 마호가니 방금 그 얘기. 짤로 만들어주세요 어이쿠 대본하게 아나 이거 몇번 날린 적이 있어. 이거 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 손짓하다 이거 맞아 잘 날아가. 그렇습니다. 자, 넥은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다이캐스트의 블랙 노브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제뉴인 본 너트, 새들도 같은 재질이고요. 너트 너비 43mm, 지판 5방콜, 스케일 길이는 643mm, 20프렛에 피쉬맨 소니톤, 소니코어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5방콜 브릿지 사용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나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전 시간 했던 것보다 코어가 조금 단단하게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마호가니의 드레드넛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그냥 깔려있는 느낌. 어떤 막그 코어의 단단함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냥 딱 그렇죠. 얇게 촥 펼쳐져 맞아요. 놓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 G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바디의 성향에서 좀 그렇죠. 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운드의 코어가 단단하게 느껴지고 좀 단단하고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그 테일러 사운드의 그런 기조가 있잖아요. 예, 그 맞아요. GA들이 예. 단단하고 매끄러운 느낌. 맞아요. 그 미끌미끌한 그 사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테일러를 싫어하고 그런 어떤 모던하고 뭔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그 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 그런 도르륵 하는 그런 매끄러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GA 바디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성향들이 여기에도 좀 묻어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매끄럽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이 한번 쳐볼까요? 네. 그쵸. 광이 난다고 사운드가. 맞아요. 맞아요. 이건 뭐 약간 기름지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물광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예, 맞아요. 맞아요. 기름기보다는. 그렇지. 맞아요. 그런 느낌. 그렇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핑거 생각을 사운드로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핑거 사운드도 진짜 뭐 묻어 있는 것 같죠? 진짜 약간 이렇게 코팅돼 있는 느낌? 네, 뭔가 맞아요. 코팅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수분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수분감. 화장품, 네. 좋은 고급 화장품 쓴것 같은 사운드.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들 깎고 로우 깎고 다 깎아 볼게요.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의 소니 코어는 다 비슷한 약간 느낌의 그런 성향이 좀 네, 있죠? 미들. 가보겠습니다. 진짜 매끈해. 이 가볼게요. 매끈한 게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되게 깔끔하고 모던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데 이거를 또 약간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다소 인위적이고 아, 일렉트릭적인 그런 사운드가 그쵸. 약간 섞여나는 코팅돼 있는 네,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약간은 좀 인위적인 느낌의 매끄러움이 느껴집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약간 어쿠스타 소닉 같은 걸로 만든 사운드. 이해는 했어요. 예.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그런 성향의 느낌이 기질이 있다. 있다. 그렇지. 저거는 완전히 그 내추럴한 느낌의 맞아요. 딱 그냥 나무에서 나는 사운드 그대로라면 얘는 맞아요. 거기서 출력되면서 뭐 하나가 발려 나오는 그런 사운드가 좀 예. 있어요. 뭔가 이렇게 코팅된 느낌 맞죠? 예, 코팅된 그렇습니다. 느낌이에요. 물광.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걱정. 네. 하나.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살짝 조화 같은 느낌. 그렇죠. 되게 예쁜 조화. 네. 근데 멀리서 보면 몰라요. 가서 보면은 이제 아 조화는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아 자,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뭔가 막에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좀 깨끗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죠? 이게 부들부들하게 이게 약간 쫙 펼쳐져 있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하진 않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참 좋아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스노우볼 있죠. 아 스노우볼. 네네 네, 맞아요. 유리 같은 그렇지. 질감이 네, 있어요. 그런 느낌이죠. 네. 스노우볼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노우볼. 저도 깨끗한 물광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1, 가성비 16,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6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6,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67점, 평균은 66.5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였어요. 맞아요. 네, 69점이 나왔었고요.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66.5. 보통 한 이 저가에서 중가 정도 되는 콜트의 기타들이 요 정도가 네, 60점대 원래... 한 중반 맞아요. 정도. 근데 이것도 콜트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뽑아주는 거지. 다른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에서 60점 못 넘는 기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본 것 같아요. 54점도 있었고. 네네네. 네. 50점대가 꽤 많죠. 많았어요. 66.5면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역대가 가격에 비해서는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은 이렇게 GA 블랙우드 모델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드 시리즈예요. 골드. 골드는 이거는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이거 지금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정규 라인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스페셜 에디션은 한정판으로 잠깐 나오고 말 것 같은 느낌. 22년 한정판. 네네 그렇습니다. 보코테. 보코테. 네, 보코테가 사용이 됩니다. 이 보코테랑 지르코테 이게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네, 화려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로즈우드 중에서도 좀 고급형 로즈우드. 뭐 사실 여기서는 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대체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예,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뭐 향첨가 정도는 되겠다. 그런 느낌의 좀 바나나 맛 우유 아니에요? 향 거의 약간 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이렇게 넣었다 뺀 물 같은 느낌 있잖아. 거의 그 정도 느낌이라도 어쨌든 그런 느낌의 좀 화려하고 딥하고 기름진 사운드를 표방하는 그게 사실 근데 뭐 로즈우드를 제외하고 나면은 진짜 뭐 무늬목이든 사운드 성향이든 보코테 지르코테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확 올라가서 골드 A6 보코테는 96만원 그 다음에 골드 OC6 보코테 요것도 96만원 가격을 조금 올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코테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